전해드리는 우리 동네 정보통 김미진입니다. 여러분은요, 새해 첫날 달력이 나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 이번 연도에는 빨간 날이 몇 개 있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빨간 날이 많으면 우리 엄마 아빠들은 이거 걱정하시잖아요. 아, 우리 아이들 데리고 어딜 놀러 갈까? 요 걱정하실 텐데요. 이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천에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곳이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저와 함께 가보시죠. 한적한 시골 마을, 이곳에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체험 공간인데요. 아기자기한 모습들에 눈을 뗄 수 없는 이곳. 나무를 이용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목공 체험장입니다. 최근 일명 직접 만드는 가구인 DIY가 인기를 끌면서 아이들을 위한 목공 체험장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용인의 한 초등학생 친구들이 이곳 체험장을 찾았습니다. 건담 같은 그런 모형을 만들고 싶어요. 나무로 집을 만들고 싶어요. 저는 나무로 비행기 같은 걸 만들고 싶어요. 나무를 이용해 만들고 싶은 것도 각양각색. 이곳에선 아이들의 꿈이 실현될 수 있을 것만 같은데요. 나무를 이용해 못 만드는 것 또한 없을 것 같습니다. 나무를 이용해 정성 들여 꾸며진 모습에 시선을 댈 수 없는데요. 아기자기한 모습에 아이들에게 더욱 인기 만점이겠죠? 드디어 본격적인 체험이 진행됐습니다. 산에 있는 어느 정도 자란 나무를 벌목을 해서 나라에서 벌목한 거를 선생님이 이렇게 사갖고 와서 이렇게 자르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는 자연 그대로의 상태입니다. 어떠한 가공도 하지 않은 자연 상태 그대로인 나무를 이용해 체험하게 되는데요. 제일 먼저 사포를 이용해 나무 모서리를 부드럽게 갈아주는 작업부터 진행합니다. 네, 선생님 보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뭔가를 손으로 계속 만지고 있던데 뭘 네. 배우고 있는 건가요? 예, 우리가 이제 집에서 흔히 만질 수 없는 나무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이 직접 만져보고 이제 만들어서 집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만들 것은 나무를 이용한 보관함인데요. 선생님의 설명을 들어가면서 열심히 따라합니다. 나무를 이용해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이 아이들에겐 설레는 시간인데요. 친구, 평소에 이렇게 나무로 뭐 만들어 봤어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네. 만들어 보니까 어때요? 이거 만들어 보니까 재밌고 이게 진짜 나무로 만드는 거니까 신기해요. 요거 오늘 만들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집에 가져가서 장식품으로 쓸 거예요. 또 연필이나 그런 학용품 사물함으로 쓸 거예요. 뿌듯하겠네. 네. 나무 소재는 아이들의 정서를 안정시켜주며 동시에 온화한 감성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때문에 목공 체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이곳에서는 단체 체험뿐 아니라 가족 단위의 개별 체험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나무에 색을 칠하는 색다른 체험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평소에 만지지 못하는 것들이잖아요. 아이들 반응은 좀 어떤가요? 밖에서 따로 톱질이라든지 망치질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때는 아이들이 더 많이 좋아해요. 왜냐하면 톱을 아이들이 사용을 많이 안 해보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이제 톱으로 나무를 잘라보고 그 다음에 못으로 나무도 박아보고 하는 과정을 통해보면은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고 즐거워합니다. 나무를 이용한 만들기도 아이들이 좋아하지만 단연 인기는 톱질인데요. 톱질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따로 마련됐습니다. 난생 처음 톱질을 해보는데요. 톱질뿐 아니라 망치질까지 이어집니다. 조심조심 나무에 못을 박는데요. 처음 해보는 목공 체험이 그저 신기할 따름입니다. 우리 친구 이렇게 밖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체험해보니까 어때요? 친구들하고 같이 모이고 하면서 그러니까 좋아요. 그리고 원래는 게임하고 TV밖에 안 보는데 나와서 하니까 게임 생각도 별로 안 나고 좋아요. 이천 농촌나들이 체험장으로 지정된 이곳은 1999년 설립됐는데요. 나무를 이용한 작은 소품부터 건축물에 이르기까지 구석구석 고군한 대표의 손길이 거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대표님, 우리 네. 아이들이 이곳에서 네. 체험을 함으로써 어떤 네. 것들을 좀 얻어갈 수 있을까요? 요즘 아이들이 이제 우리 어릴 때하고 다르게 너무 이제 전자기기나 스마트폰 이런 거 익숙해져 그것만 빠져 있잖아요. 여기 와서 우리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우리나라 국산 목재를 직접 만지면서 느껴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또 어떤 하나의 완제 형태를 만들어 간다는 데서 아이들이 이제 전자기기와는 다른 어떤 그런 새로운 기쁨과 행복을 아마 느낄 거예요 아마. 아기자기한 소품들을 둘러보자니 마치 동심으로 돌아간 느낌인데요. 동화 속 주인공이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만 같지 않나요? 이곳에서는 누구나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습니다. 으쌰쌰쌰. 진짜 우리 요즘 나들이하기 너무나도 좋은 계절 아니에요? 어디 갈까 너무나도 고민하시죠? 먹거리도 좋고 구경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곳에서 직접 자연과 어우러서 체험까지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에 어디 갈지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곳으로 한번 와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연과 함께하며 나무를 만지고 체험할 수 있어 아이들에겐 더없이 좋은 체험장이 되는데요. 이곳에선 나무를 이용한 아기자기한 소품과 예술품들이 마음까지 사로잡고 있습니다. 체험뿐 아니라 마음의 안정감까지 느끼게 하는 나무의 매력에 빠져보는 건 어떨까요?